お前はもう死んでいる。안녕하세요, 연모고 씨. 안녕하세요. 오늘은 뭘 하려고 도장에 나왔죠? 너가 한다고. 네, 제가 아직 뭘 할지 말씀을 안 드렸는데요. 이제 2019년 연말이 다가오잖아요. 올 한 해 동안 서로에게 서운했던 거나 좀 말하고 싶었는데 말하지 못한 것들을 머리를 때리면서 말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어떠세요? 오 마에 와 모 신데이루. 야 보고! 야 보고! 나는 2019년에 아주 큰 잘못을 했다. 뭔지 알고 있나? 모르겠다. 왜 모르지? 난 잘못을 한 적이 없다. 이제 무적적으로 얘기하겠다. 2019년에 나한테 왜 그랬어? 내가 뭘? 그 첫 번째. 첫 번째. 내가 화장을 잘 하지도 않는데 오랜만에 기분 내려고 화장을 했는데 어차피 검도 갈 건데 뭐하러 화장하냐고 핀잔 줬지. 주스 안 줬어. 준 거 같다. 왜 그랬어? 검도 갈 거니까. 내가 검도장에 클렌징 폼이랑 세안을 맞아도 싸지? 맞아도 싸냐고? 두 번째 잘못을 말하겠다. 두 번째 잘못을 말해라. 너 비싼 검도용품은 바로바로 사지 끼면서 밖에서 내가 비싼 디저트 먹자고 할 때는 너무 비싸다고 뭐라고 했지? 했어 안 했어? 디저트는 똥으로 나오잖아. 검도용품은 질 좋은 똥을 싸게 하는 좋은 원료라고. 질 좋은 똥이 무슨 소용이 있어? 검도용품은 우리에게 남는다고. 제일 좋은 디저트는 기분을 좋게 만들어준다. 그래 안 그래? 그래. 2020년은 안 그럴 거야? 그래. 어? 아니! 마지막이야. 수없이 많지만 시간 관계상 3개밖에 못하기 때문에 마지막이다. 마지막이다. 마지막. 너 날 무시했지? 너 언제? 하거나 자꾸 뭐 다치거나 할 때마다 자꾸 나한테 막 또 그러냐고 핀잔 주지? 핀잔 대마왕 막 잘못했어 안 했어? 당연하지. 잘못했냐고 안 했냐고? 잘못했어 안 했어? 잘못했어. 앞으로도 그럴 거야 안 그럴 거야? 안 그럴 거야. 그러면 머리를 맞고 깨끗하게 머리를 비워라. 알겠느뇨? 알았네요. 2020년에는 사이좋게 지내자. 그래, 사이가 별로 안 좋았나 봅니다. 앞으로는 사이가 좋아질 거야. 머리를 때렸으니까. 안녕. 안녕. 김호구! 응. 2019년에 나한테 왜 그랬어? 뭘? 그 첫 번째. 그 첫 번째. 너는 항상 효율적으로 움직이는 나를 아무것도 없는 쓰레기 취급했어. 내가 언제 쓰레기 취급? 똥 빠진 놈이라고 날 모욕했어. 그런 적 없는데. 그랬잖아! 당연하지 해! 당연하지! 어이. 굉장하다. 두 번째. 너는 내가 검도용품을 산다고 뭐라고 하지만 너는 화장품을 쓸데없이 사재 끼잖아. 나 화장품 그렇게 많이 안 샀어. 그렇게 말은 하지만 생각보다 많이 사. 그리고 어차피 그거는 다 물에 씻겨서 하수도로 내려갈 건데. 당연하지 해! 뭘! 빨리 잘못을 인정해. 잘못했습니다. 당연하지! 말이라도 싸지? 당연하지! 허리야! 세 번째! 너는 너가 항상 무고하고 잘못이 없다고 얘기하지. 나만 나쁜 놈으로 만들고 말이야. 인정해!
네가 잘못했어. 이쪽에. 네가 잘못했어. 뭐야? 잘못이 뭐야? 우리 2019년에는 싸우지 말자. 2019년에는 아, 2020년. 2020년에는 화해해. 화해해. 아, we are the world. We are the children. Happy New Year.